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고기 구워 먹을 세팅 장소. 청소 싹 끝냈습니다. 물청소도 싹 하고, 세팅 다, 꽃도 이렇게 꽂아놓고, 세팅 완료입니다. 언제 먹을 거니냐고요? 내일 먹는답니다. 그래서 고기 구워 먹기 전에, 물청소 싹 하고 의자 다 세팅해 놓고 꽃들 보면서 꽃 항상 예쁘게 피면은 고기 구워 먹는 시간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꽃들 보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좀 찍겠습니다. 아, 예쁜 바오스미농원 시골집이고요. 이렇게 화분도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예쁘죠. 요즘에는 이제 카라꽃이랑 그리고 메발톱꽃이랑 이게 은근히 보기보다 은근히 예뻐요.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나 많이 해놓고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요즘 메발톱꽃이 노란색이 활짝활짝 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로 갈 건데요. 우선 가기 전에 제가 갖고 놓는 화분들 이렇게 영상에다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은근히 보기보다 예뻐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 보면서 요것도 신랑이 직접 인동초 작품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예쁘답니다.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그랬더니 요 미스김 라일락에서 향기가 나는 거랍니다. 이 꽃이 미스김 라일락인데요. 진짜로 예뻐요. 우리 바베큐 빠먹는 고기 구워 먹는 자리 세팅 끝낸 것도 쫙 찍으면서 이 철쭉은 이제 다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 찍어놓는 것 같아요. 이게요, 나무는 하나인데 나무는 모종 심어놓은 건 하나인데요, 한 군데서요 색상이요, 요 색도 보이고 요 색도 보이고 참 신기한 나무랍니다. 철쭉 종류인데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한 나무에 색상이 두 가지 색으로.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게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할때 접목할 때 나름인 것 같아요. 와, 3분이 벌써 끝났다. 할미꽃 동산 위로 올라갈라 그러다가 노란 철쭉도 보면서 제가 노란 메발톱꽃 보여드린다 그러고서는 여기로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저쪽으로 요거는 예쁜 철쭉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와, 날씨 좀 보세요. 엄청도 좋아요. 내일 바베큐 파티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쁜 곳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로 소나무도 예쁘고 철쭉 이제 와 불도화꽃이요. 와, 장난이 아니에요. 저게 사발꽃이라 그러는 건데 예쁘게 펴가지고요. 와, 완전 천상의 하원에 온것 같아요. 세미야, 우리 50이 된 세미는 진돗개 새끼예요. 아, 이쪽에 작품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요, 원래 4단 작품이었었는데요. 신랑이요, 이게 전정을 다 하고, 전지를 다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2단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옥자마서부터, 쭉, 노루오줌서부터, 그리고 안개꽃서부터 쭉 심어 놓고요. 와, 클레마티스 꽃은 피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예쁘네요. 이게 소나무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 송이가요, 한 나무에 한 200송이, 300송이 피거든요. 숫자를 세어보면 거의 한 400송이 정도 펴요. 소나무 쭉쭉 올라가면서 세미야! 우리 강아지 세미가 내가 모락모락모락 그러니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노란 메발톱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라색도 있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메말톱이 엄청 꽃이 많은데요. 이 색, 저 색. 제가 이제 노란 메발톱 꽃은 요 우빠시로 올라가면은 노란 메발톱 꽃을 심어놨어요. 여기도 이제 올라가는 입구에 이렇게 제가 꽃을 야생화 꽃들을 쫙 심어놓고 그랬는데, 요거는 보라색이고요. 요거는 이제 노란색 메발톱 필 거고요. 쫙 하면은 이 우빠시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야생화 꽃들 심어놓은 건데요. 예. 와, 해당화도 쑥쑥 잘 자라네. 노란꽃 메발톱이 이쪽은 이제 제가 더덕 심어놓고 미스김, 날량, 뭐 온갖 나무들 수목원처럼 해놓은 곳이에요. 부추서부터 참나물서부터 쫙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은근히 이쪽으로 야생화, 병꽃도 폈다. 병꽃이 어떤 게 병꽃이냐면요, 이것이 병꽃인데요. 우리 집에 엄청 많아요. 이 꽃이요. 이쪽에도 병꽃, 저쪽에도 병꽃 많이 심어놔갖고요. 이 심어놓은 지 거의 한 10년 넘게, 20년 정도 되면은 가지를 맨날 쳐줘도, 항상 해마다 쳐줘도. 저 지금 노란 메발톱 구경시켜주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것이 노란 메발톱 꽃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오와. 도도하게 메발톱이 노란색이에요. 보라색도 예쁜데 노란색은 더 예뻐요. 제가 올해도 노란색 씨앗 많이 받아서 올해도 메발톱 씨앗은 거의 한 500개, 600개 씨앗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종 키우기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요거 노란색 잘 받아가지고 제가 예쁘긴 예쁘죠. 와, 예쁘다. 이제 영상 끄고 이쪽으로 오면은 나의 꽃밭인데요. 이쪽에도 메발톱, 저쪽에도 메발톱 쭉. 와, 미스김 라일라 향기가, 와,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로 좋아요. 이 라일락은 이쪽에도 라일락, 저쪽에도 라일락 쭉 했습니다. 예쁘긴 예뻐. 보리수가 이제는 이제 열매로다가, 보리수 열매는 열매로다가 터덕터덕 되네요. 이쪽에도 메발톱. 여기는 이제 부추가 쑥쑥 자라고. 요거는 불도예요. 우리 집에 불도화. 엄청도 커요.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병꽃. 병꽃 예쁘죠? 엄청, 여기다 심어놓은 지 오래되었답니다. 와, 8분이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이쪽에도 병꽃. 병꽃 있죠. 또 저쪽에도 병꽃 너무 많아요. 와, 이쪽에도 병꽃. 와, 딴 데 꽃 구경 안 가고 저는 시골집 바우세미에서, 와, 병꽃 구경 실컷 하고 있답니다. 영상 끝. 안녕. 2023년 5월 9일 화요일 날씨 맑음 바오세미입니다. 내일은 고기 구멍난 날 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병꽃 진짜로 예쁘네요. 영상 끝! 8분 50초 영상이었습니다. 무편집으로 올라갑니다. 예쁘죠, 병꽃.